백 교수님, 9일이죠. 네. 이재명 대표의 이중교사 재판이 아마 거의 마지막이죠. 네. 그리고 9월 30일 날 지금 결심을 하도록 되어 네, 있기 네. 때문에 네. 이 마지막 재판이 열린 것 같은데, 이 자리에서는 이 경찰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 혐의가 명백하다, 그래서 그 김진성 씨와 이재명 대표가 주고받은 녹취록을 제시를 했고, 그런데 또 이재명 측에서는 그 녹취록을 검찰이 짜깁기로 발췌해가지고 이렇게 제시를 했다. 조작수사니까 전체를 한번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 해가지고 어쨌든 재판부도 그렇게 된 것 같지요? 네. 김동연 부장판사, 이제 사실 검사 4명이 출석을 했습니다. 예. 그래서 그 중요한 핵심이 되는 증거로 채택이 될 만한 녹취를 파일을 이제 4개를 부분 이제 틀었거든요. 예. 이게 한 10분 정도 되는데 김동연 부장판사가 양쪽의 의견을 이제 합치를 합니다. 그래서 30분 정도 되는데 이걸 전체를 틀어보자. 예. 그래서 1차 휴정을 했다가 다시 30분 전체를 다 들어보는 이런 지금 재판 진행을 했거든요. 이제 이 부분이 뭐냐면 판사, 재판 입장에서는 지금 야권이 주장하는 녹취 부분이 편집이 되어 있을 수 있다. 그래서 이게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녹취다 라고 이렇게 이 제기를 하니까, 그렇다고 하면 그 파일 전체를 들어봄으로 해서 이 법관이 뭐 자유심증주의에 입각한 그런 판단을 해보겠다 이런 의미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전체 녹취를 들어보고, 그래서 이 김병량 그 전 시장 뭐 돌아가셨죠. 네. 그 김진성 씨 하,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, 지금 현 대표 간의 대화가 과연 연속적으로 돼서 과연 이중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명확하게 구분을 해보겠다 하는 이 김동연 부장판사의 아마 그 속내인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 내용을 들어보더라도 김진성 씨가 자기는 잘 알지 못한다. 네. 그때 이미 나와 네. 있었기 때문에. 네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상황만 얘기 주면 된다 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고 그게 맞지요 하고 이렇게 네. 주입을 시키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서 이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해달라 이걸 한 네 번 넣어요. 이게 위중교사를 하나 하는 아는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하더라. 나중에 문제가 될 때 내가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그랬다. 예. 예. 그런데 그 녹취 파일을 들어보면은 그동안 뭐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그때 그렇게 했지 않느냐, 그 누명을 씌웠지 않느냐, 그때 KBS 속에 그 공모가 있었던 걸 알고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하고 자꾸 유도를 진실이죠. 하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그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뭐 좀 보내달라고 하니까 변론 요지서 텔레그램으로 이걸 이렇게 보내준 네, 거 아닙니까? 변론 요지서를 보냈죠. 네.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이제 그런 형태로 진술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, 결국 그래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거. 예. 그게 지금 오늘날에 이재명을 받는 거 아닙니까? 그때 무죄가 아니었고 유죄 선고를 받았으면 경기도지사도 날라가고, 그렇죠, 나갈 수가 없죠. 선거 보전비도 다시 반납해하고 네. 비선거권 이제 박탈. 비선거권 박탈돼가고 아무것도 못 할 네. 상황이니까 어마어마한 수익을 본 거니까 이건 큰 중재죠. 그러니까 이제 이중교사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 사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재질이 안 좋은 거거든요. 예. 왜 그러냐? 그 어떤 팩트, 사실을 갖다가 오도하거나 호도를 해서 그다음에 그 진실을 은폐를 해버리고 이게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. 왜 그러냐면 판사도 사람이니까 관련자 증언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걸 피고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유리한 그런 어떤 증언들이 나오게 되면 그게 이제 인정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중교사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관건이 지금 김진성 씨하고의 녹취, 이게 지금 녹취본인데 이게 김동연 부장판사가 아마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이게 위증교사가 수사학적으로 보면 딱 떨어지는 거거든요. 김진성 씨가 법정에서도 이미 얘기를 또 했어요. 더군다나 최철호 네. PD 그때 같이 네. 분당 파크뷰 백궁 정자지구 네. 파크뷰 그 특혜 분양 사건입니다. 이때 네. 이것을 취재하면서 검사 사칭을 한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네. 그때 그것을
교사를 해가지고 누구누구 검사로 네가 사칭을 하라고 알려준 사람이 이재명이고 그거를 자기가 검사라고 전화를 건 사람이 최철호 PD 아닙니까? 네. 그래서 둘이 공모했다는 게 다 드러난 거예요. 대법원에서 150만 원 벌금형까지 네. 확정이 됐었던 사건입니다. 이재명 대표가 그 당시 그 KBS에 자기한테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으로 예상했던 그 국장이라든가 네. 그게 최철호 PD 위에 국장 또 뭐, 그걸 임원들. 취재했던 기자 네. 네.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증언을 시켰는데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배치되는 전혀 그런 주장만 나왔죠. 그 공모라든가 네. KBS와 네. 김병량 전 시장과의 어떤 그 협의가 네. 전혀 없었다. 네, 그렇게 다 네. 증언을 했어요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이건 사실은 똑 떨어지는 위증 교사거든요. 위증 교사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뭐 법을 정확하게 알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특히 녹취본이 굉장히 중요한 그 증거 자료가 되거든요. 예. 그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이 부분이 위증 교사의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분석이 바로 또 김진성 씨의 법정에서 증언이고 녹취본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초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때쯤이면은 이중교사 부분에 대한 선고가 나오기 때문에 뭐 한 달여 정도 있으면 전체적인 맥락이 아마 드러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. 그렇습니다. 지난번 선거법 재판은 원래 9월 6일 날 결심을 하려는 것을 이재명 대표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20일로 연기를 했는데 이 이중교사는 재판만 일주일 정도 네. 연기를 하고 결심은 그대로 네, 예정된 9월 30일 날 하는 걸로 위증교사 기차는 그대로 간다 네, 네. 예정대로 간다 이렇게 네.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법 쪽에서는 아마 구형은 한 3-4년 때리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한 2년 정도의 실형과 집행유예 이렇게 나오는 걸로 대충 들은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. 이제 검사 구형이 그 보통 3년 이상 나오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네. 있고 그렇다고 하면 유죄라는 심증이 이제 확실하다라고 하면 뭐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뭐 사실 1심이긴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같으면 이제 그 직을 잃는 그런 결과이거든요. 네. 그러나 이제 항소나 상고를 통해서 고등법원, 대법원, 3심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지만 어쨌든 1심에서 이 이중교사 혐의가 유죄로 선고가 된다라고 하면 상당히 중형이 선고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미치는 파급,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런 여론도 상당히 안 좋은 방향으로 선회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. 그러니까요. 아마 30일 날 이재명 대표가 최후 진술을 할 텐데 여기서도 지금까지 입장을 바꾸지는 않겠죠. 그러면 무죄라는 입장을 그대로 네, 그대로 고소하겠죠. 고소하면서 판사한테 읍소를 네, 하면서 읍소를 하죠.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걸로 네. 생각은 합니다만은 어제 녹취록 30분을 다 틀어봤어도 아마 김동연 부장판사가 볼 때도 결정적인 증거가 네. 녹취록에 다 있네 이렇게 생각할 것 그렇죠. 아니겠습니까? 뭐 그게 전체적인 맥락이 보면 어쨌든 위증을 요구를 하는 그 교사 차원의 이 분석이 정확하다 이렇게 볼 가능성이 높죠. 예. 그래서 이재명의 위증교사 열차는 애정대로 거의 종착지에 지금 도착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의 유죄 판결은 거의 확정적이나 다름없다.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옵니다. 그러는 것 네. 같습니다. 네, 기다려 보겠습니다.